노인권이라고 등원한 6번 마. 시험바위에 한방 때리기. 7번 6번. 7번 6번. 출발대 열리고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1호 경마 과천 삼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들어간다. 자, 7번 마 라파예트. 자, 요 놈을 달러박스에 쌍복 대가리를 놓고요. 자, 주력 한방 때리는 또 하나 아나짜리. 자, 훈련시 모습도 상당히 좋게 올라왔는데요. 조인권이가 기승을 한 6번 마 시점가위에 한방 때립니다. 쌍복이 7번 6번 7번 6번 7번 6번 6번 7번 7번 라파예트 안쪽에 6번 스톱가이 바깥쪽에는 10번 유레카 세 마리가 앞섭니다. 7번 라파예트가 승리하면서 7번 6번 10번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구경제 7경 일요일 부산 7경주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노리려던 한 놈은 바로 4번 말 라이트 스토리예요. 박재희 기수 오늘 컨디션도 좋고요. 모래만 안 맞으면 되는데 2번 4번 2번 4번 완짱이죠. 2번 4번 2번 4번 완짱이죠. 자, 박치는 배당으로는 5번 황후파이터 2번 금화 디스팅션입니다. 금화 디스팅션과 서승훈 기수 함께 4승째를 합작하면서 결승선 가장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국산 4등급 1200m 부산 경남의 5경주 일요일 부산 5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 노리는 달라박스의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자, 직전 경주에 늦발을 하면서 보였던 8번 마 캡틴 코만더. 8번 캡틴 코만더를 쌍복 대가리로 7번 영광의 탱크. 8번 캡틴 코만더를 쌍복 대가리로 7번 영광의 탱크. 6번 플라잉 에이스. 캡틴 코만도가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면서 8번 캡틴 코만도와 다다카 기수가 바깥쪽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6번 플라잉 에이스와 7번 영광의 탱크가 그 뒤를 따라 부산 5등급 말들의 1800m 경주 부산 경남의 4경주 1호 경마 부산 4경주입니다. 자, 5번 영광의 클래스. 자,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자 주력 한방. 자, 외곽에서 감아돌린 8번 마 포스트맨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쌍복식 5번 8번 5번 8번 다시 한번 힘을 내는 8번 포스트맨이 안쪽에서 버텨내면서 안쪽 선두 타락. 그러나 5번 영광의 클래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8번 5번 두 마리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경길이 1110m 토요 제주 경마 3경주 토요일 제주 3경주입니다.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2번 마 황해비천을 쌍복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방 가자. 자, 지금 휴양갔다 나온 후에 상당히 몸을 잘 만들어 갖고 나왔습니다. 1번마 명인왕제가 맘만 먹으면 요놈이 선행으로 냅다 쏠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메인 한방 때립니다. 쌍복기 2번 1번 2번 1번 선두는 1번 명인왕제가 잡고 있고 2번 황해비천이 2위까지 그리고 6번 히든카드가 3위로 1번 2번 6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